상부장 휘어서 내려앉았을 때 수리하러 왔습니다. 수리를 진행하겠습니다. 수 연결 상태 불량입니다. 꼬불꼬불 되어 있으면 안 돼요. 문짝 철거하고 후드 철거했습니다. 이제 다 분리하겠습니다. 보강 작업을 다 튼튼히 했고 이제부터 주변 청소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. 이것들을 다 닦아야 됩니다.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싱크대 기름때 청소법입니다. 이 약품을 뿌립니다. 걸레를 빨아서 뜨거운 물로 걸레를 빱니다. 친환경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태가 친환경이 아니에요. 약품으로 빨리 닦아야 돼요. 걸레를 뜨거운 걸로 빨아서 이렇게 슥슥슥슥. 오, 대박. 이거 100% 리얼이에요. 리얼. 이 약품이 뭐냐, 전문가들이 쓰는, 청소 전문가들이 쓰는 약품입니다.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. 필요하시면 호출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세 번만 닦으면, 한 번 닦고 한 번 또 뿌리고. 일도 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. 아, 오, 이게 과연 빨리 약품을 따내는 게 장땡이네요. 한 손에는 카메라, 한 손에는 걸레. 100% 리얼입니다. 누가 대신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.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천장, 싱크대, 기름때 제거 방법입니다. 마법의 약품을 싹 때리고, 걸레 반드시 뜨거운 걸로 싹 해서. 오, 대박. 이거는 조작이 아니에요. 현실, 현실. 이거는 리얼 100%. 오, 대박. 이게 바로 마법의 약입니다. 이렇게 청소가 이루어져요. 근데 왜 인터넷 주문한 건 이렇게 안 되냐? 인터넷 주문한 거는 조작이거든요. 어떤 조작? 발라놓고. 이거는 10년 묵은 진짜 오리지널 기름.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청소를 해서 싹. 대박인데, 이건? 자, 여기도 한 덩어리 더 남았어요. 이건 왜 리얼이냐? 이렇게 100% 현장에서 잡아 뜯은 거를 작업합니다. 렌즈후드 싱크장 기름때 청소 중입니다. 약품을 뿌리면 이렇게 뚝뚝뚝뚝뚝 떨어집니다. 닦아야 됩니다, 빨리. 역 기름때 청소 중입니다. 이렇게 흘러내립니다. 이제 이걸 가지고 소금 닦으면 돼요, 이렇게. 얘도 무한반복. 리얼 싱크대 기름때 열심히 다 닦았습니다. 여기 보시면 다 새 것처럼 만들어 놨고요. 이제 벽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100% 기름때 제거 후 모습입니다. 제거 전 모습, 제거 후 모습 모두 다 닦아서 다시 설치하게 됩니다. 청소 전후 모습입니다. 이게 청소 전, 이게 청소 후, 이게 마법의 약품. 이렇게 깨끗하게 작업을 해서 이 벽도 다 닦아내고 다시 원위치 설치하게 됩니다. 청소 완료 후 모습입니다. 이제 청소 다 했고요. 이제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설치만 하는 업체가 아닙니다. 주부님들의 기분을 업시켜 드립니다. 기름때도 다 제거하고 상부장 쳐진 것도 다시 원위치해 했습니다.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현장에는 문제와 해답이 있는 법. 쇼바도 설치하였습니다. 잘 닫히고.
잘 열리고. 오케이, 정상. 이제 후드 교체 작업합니다. 자, 보시다시피 싱크대 상부장은 원위치 들어갔고요. 높이도 맞고 수평도 맞고, 이제 오래된 렌즈 후드 교체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